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빼고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시간이 쏜살 같다는 말이 있죠.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하루는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들도 가끔은 이 기름칠도 좀 해주고 또 열도 식혀주어야 한다잖아요. 하루 종일 정말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로 가득한 이 머릿속도 그리고 바쁘게 움직였던 우리의 몸도 잠시 딱 멈춤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쉼의 시간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바빴던 몸과 마음을 멈추고 잠시 여유로움을 찾아보는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모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도 눈과 또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여행 준비했습니다. 원불대만의 특별한 여행 코스 랜선 성지순례 떠날 겁니다. 자, 이번에도 신심 가득 채워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 오늘 코스는 바로 불교의 관음 성지입니다. 자비에 와신 관세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저만 이렇게 마음이 설레나요? 마치 학창시절에 소풍 가기 전날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자, 오늘 여행지에서는 어떤 추억을 담을 수 있을지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데 이 말을 분석을 하면은요, 관세음이라고 합니다. 관세음은 뭐냐면 한자로 볼 관자, 세상 세자, 소리 음자.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다 살피고 보시는 보살님이란 뜻입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요, 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눈에 이렇게 막막에 상이 맺혀서 무엇인가를 보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보고 그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것을 관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관자재라고도 합니다. 관자재 보살님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그러니까 중생들을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도 보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대세지 보살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협시 보살로 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 편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왼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죠. 왼쪽.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시는데 이 연꽃은 모든 중생도 다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핀 것은 모두가 다 성불할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꽃봉오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꽃봉오리는 이제 장차 중생이지만 앞으로 성불할 것이다. 모두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법화경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음경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 원래는 법화경 안에 들어있던 것이 따로 떼어져 나와서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또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법화경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면은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음은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일심으로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해탈시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막 연못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갔다 그럴 때 진짜 파도가 성난 파도가 막 그 배를 이렇게 전복시킬 만큼 큰 파도가 일어도 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르면 이 파도가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절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 막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면 그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는 공중에서 멈추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경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이 중생들을 다 구원하시는 보살님이신데요. 자,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는 그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 아까 인도부터 가본다고 했죠? 인도 남부의 말라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말라야 산 동쪽에 보타라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타라카 산 많이 들어보셨죠?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는 어디죠? 저기 낙산사, 이 낙산이라고 하는 것도 보타라카 산의 낙산입니다. 중국 절강성의 보타산, 그리고 티베트의 포탈라궁이죠. 예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머물러셨던 그 포탈라궁. 그곳도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본으로 가보면은 이제 후다라쿠산이라고 있고요. 또 후타라산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포탈라, 관세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곳들이 바로 관음 성지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관음 성지죠.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자, 그럼 인도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보타라카산은 현재 타밀나두주에 있는 암바사무드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포티가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고대부터 이 남쪽, 남인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소카 왕이 남인도에 불교를 전한 이래에 불교의 성지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뭐 힌두교도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현재는 불교와 힌두교 모두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했나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 관세음보살님 성지라고 하면 중국의 보타라카산 또는 우리나라의 저기 낙산사 이렇게 떠올리는데 원래는 인도에 가면 관음 성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서 출발한 관세음보살님 중국에 가면 또 성지가 있는데요. 중국에 그럼 보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절강성 주산열도의 보타산 그리고 낙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서 보타낙가산이라고 하는데 이 보타산의 보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보타산은 당나라 이후 관음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산 전체가 그냥 불교 성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크고 작은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뭐 10세기에 세워진 보제사, 그리고 16세기에 세워진 법우사, 또 18세기에 세워진 해제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보제사는 보타산에 있는 많은 사원 중에서도 가장 크고 또 유명한 곳인데 916년에 해악이라고 하는 일본 스님, 그러니까 그 일본 스님이 산시성에 있는 오대산의 초대를 받아서 관세음보살님상, 그러니까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보타산에서 폭풍우에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모시고 가는데 막 이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이 동쪽에 가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 발이 묶여서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타산에 관세음보살 상을 그곳에 모시고 불근거 관음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불근거,
가기 싫은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가기 싫어.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해서 불근거 관음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나라 때는 1386년에서부터 이게 이 억불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644년까지는 억불 정책을 심하게 써서 보타산에 많은 사찰들이 불탔어요. 그러니까 거의 폐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불이 아니라 폐불. 불교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을 편 거예요. 그래서 사찰도 많이 파괴되고 뭐 불에 타고 그리고 스님들은 환속당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보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가피력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관음 성지가 되었는데요. 이 보제사에 가면 특히나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 바로 원통전이 있는데요. 이 원통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통전에 가면 누가 제일 유명하겠어요? 관음 성지니까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유명하겠죠. 관세음보살님은 이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 청관을 쓰고 있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8.8m라고 합니다. 커다란 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32분의 관세음보살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 상 너무 궁금하죠? 나중에 또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직접 가서 이렇게 눈으로 친견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관음 성지를 둘러봤는데요. 여기 중국의 간리상 가까이 있는 곳 한번 가봐야겠죠? 어딥니까? 바로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티베트는 포탈라궁이 유명합니다. 포탈라궁은 티베트 라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계셨던 곳, 그러니까 궁이자 사원입니다. 포탈라는 관세음보살님의 거주처를 뜻하는 보타라카산의 발음이죠. 포탈라, 티베트어 발음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 존자를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이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처럼 그런 활동들 또 그런 자비로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1645년에 제5대 달라이라마 존자가 티베트의 주요 현자들이 지목한 그 라싸와 주요 사원들 사이에 있는 명당에 지은 곳이 바로 이 포탈라궁입니다. 637년에 손첸캄포가 지은 요새였던 곳인데요. 1959년에 중국의 침략으로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에 계신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분이 어릴 때, 그러니까 망명하기 전까지 머물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현재는 뭐 박물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이 포탈라궁의 건물은요, 동서로 400m나 되고요, 남북으로 350m가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벽들의 두께, 이 벽의 두께가 3m나 된다고 합니다. 3m면은, 이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궁전의 최하단부의 벽은 그 두께가 무려 5m나 된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이 궁전의 기단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구리를 부어서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궁전은 모두 13층이고요. 1000개가 넘는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1만 개가 넘는 작은 사원들이 그 안에 각각 다 존재를 하고 무려 20만 개에 달하는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포탈라궁을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사진으로 보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하얀색을 칠해놓은 그런 궁전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잠깐 머물 때 라싸의 소녀를 알게 됐는데 그 소녀가 그 공안들의 감시를 받는 와중에도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사진과 이 포탈라궁의 사진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모두 이 돌아갈 고향으로서 포탈라궁을 항상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곳, 그 자비의 상징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고 있는 그곳, 그곳을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관음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의 관음 성지는 전통적으로 뭐 저기 낙산사를 생각을 떠올리지만 여러 곳이 있어요. 강화도에 보문사도 있고요. 또 남해 보리암도 있고요. 또 낙산사도 있고요. 이렇게 그 세 곳을 3대 관음 성지로 손꼽는데 그 외에도 저기 여수 향일암도 있죠. 동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소원도 성취해주고 또 액난도 면하게 해주고 뭐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전국의 많은 사찰에 가보면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본당에 가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3대 그 관음성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보문사, 낙산사, 또 보리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수 향일암까지 더해서 해수관음 4대 성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강화보문사부터 가보겠습니다. 보문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성모도 낙가산에 있습니다. 낙가산은 관세음보살님의 거처죠. 네, 보타 낙가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때요, 이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와서 창건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라 나한기도처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나한기도, 나한전에 아주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 얘기 해드릴게요. 한 7세기 때인가요? 선덕여왕 때 이 매음리에 살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때 그물을 쳐서 이렇게 걷어 올렸더니 고기는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생긴 돌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에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좋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찾아보시거나 BBS 불교방송 TV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문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보문사에는 고려 때 왕실에서 하사한 옥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으로 된 등이죠. 이 옥등은 그 석굴법당, 굴법당 안에 인등으로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사미가 청소를 하다가 그만 떨어뜨린 거예요. 쳐가지고 떨어지니까 이 옥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굉장히 귀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 어린 사미가 주지스님께 가서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깼어요 하니까 주지스님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굴법당으로 당장 막 뛰어갑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아니 어두워야 할 굴법당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 등이 그 사미가 깨뜨렸다는 바로 옥등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깨졌던 옥등이 감쪽같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등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비롭죠, 여러분? 이러한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옛 고려 조정에서는 또 보문사를 지키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대요. 여기가 관음 성지니까 보타낙가산에, 낙가산에 보문사니까. 근데 한 번은 중국의 해인 스님이라는 분께서 31분의 다른 스님들과 함께 이 낙가산에 참배를 오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려 조정이 너무나 이제 고려 시대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특히나 그 국가 조정에서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 이렇게 신성시하는 보문사를 방문할 때 허락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조정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 오지 마라. 우리는 그냥 이제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문사가 이렇게 그 극진한 대접을 받던 보문사도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쇠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조 때 또 대대적인 불사를 한번 하면서요 다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종 때는 명성황후의 전교로 요사체 객실을 다시 중건했다고 하고요. 1920년대에는 그 대원 스님이 화주가 되어서 관음전을 다시 중건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28년에 선주 스님께서 원력을 세워서 마의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는 불사가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보문사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양 낙산사 홍련암으로 가보겠습니다. 홍련암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홍련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죠. 신흥사의 말사고요. 낙산사의 암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낙산사가 먼저냐 홍련암이 먼저냐 하면 홍련암이 먼저입니다. 예, 홍련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낙산사가 있는 거죠.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이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 대나무가 솟은 곳에 지은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아, 네네. 의상대사가 색이 파란색, 그러니까 파랑새를 본 거예요. 이상하게 생겼죠? 색깔이 전부 다 파란새니까요. 이 파랑새를 보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석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졌어. 안 나와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석굴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나 보다 해서 그 앞에서 7일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7일 기도를 한 다음에 깊은 바닷속에서 홍련이 이렇게 피어올랐대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좌상 앉은 자리에 꼭대기에 한 쌍의 대가 솟아날 것이다. 그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 법당을 지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봤더니 과연 대가 이렇게 땅에서 솟아나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절을 짓습니다. 그곳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또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봉안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는 아마 대체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얘기해 드릴게요. 원효대사 이야기입니다. 의상대사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원효대사도 나중에 훗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낙산사로 갑니다. 아니, 의상대사도 관세음보살님 친견했는데 원효대사 생각에 나도 관세음보살님 친견해야겠다 하고 가시는 거죠. 가는데 도중에 스님은 별을 베고 있는 흰 옷을,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별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벼가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웬 여인이 빨래를 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하필이면 빠는 것이 그 피 묻은 속옷이었어요. 그랬는데 보통은 뭐 물이 더러우니까 다른 곳에서 드세요 라든지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떠서 스님께 드릴 텐데 그 여인이 그 빨간 핏물을 이렇게 떠서 스님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기분이 좀 상한 거죠. 물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 빨간 핏물을 나한테 떠주다니 하고 안 받고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가서 좀 멀찌감치 떨어진 데 가서 물을 떠서 드시고 그리고 갑니다. 그때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에 파랑새가 있었어요. 근데 파랑새가 제호 스님은 그만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호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소나무 아래에는 그 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짚신이 한 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원효대사는 그 짚신 한 짝 떨어진 거를 보고는 그러고는 이제 더 가죠. 길을 또 재촉을 합니다. 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요.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에 이르러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이제 불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려고 봤더니 그 불상 아래에 글쎄 짚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원효대사가 딱 깨칩니다. 또 한 번 깨치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이 모두 관세음보살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관음송. 또 원효 스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성굴, 그러니까 의상대사께서 이 파랑새를 쫓아서 갔던 그 굴이 있잖아요. 그 굴을 가서 또 당신도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가려고만 하면은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원효 스님께서는 못 뵙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낙산사는 창건 이후에 사실은 여러 번의 소실 위기를 맞았죠. 뭐 근현대 와서도 여러 번의 소실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의 원력으로 이 관음성지의 맥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련암에는 신비로운 창건설화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소원 성취했다, 뭐 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해보리암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해보리암, 경상남도 남해금산에 위치한 절이죠. 683년에 원효스님께서 창건하셨습니다. 온 산이 마치 이 방광을 하듯 이렇게 막 이 빛이 나는 모습에 이끌려서 이곳을 찾아온 원효스님이 이 절을 짓고 화엄경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곳을 보광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보광산이라고 하고 또 절 이름을 보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광산 보광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1660년에 현종이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기도해가지고 새 왕조를 열었다. 그래가지고 이 절을 왕실 원당으로 원찰로 삼았고 그 이후에 개명을 합니다. 뭐라고? 보리암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와의 인연으로 이름이 바뀐 이 금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고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기 전에 태조 이성계는 이제 그 전국의 명산 대차를 찾아서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광산 보광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백일 기도를 정성껏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중에 이 산을 제가 비단으로 다 쌓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는 산신령하고 약속을 합니다. 진짜 기도의 영험이 있었는지 그 훗날 진짜 이성계는 개국을 해가지고 왕이 되죠. 조선을 열었으니까. 나라를 새로 열고 각가지 제도를 다 이렇게 정하고 궁을 옮기고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그렇게 보냈는데 이성계는 어느 날 태조는 어느 날 자신이 기도했던 그 남쪽 끝 작은 산을 생각하게 돼요. 동시에 약속한 것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어떻게 비단으로 감쌉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두 번 만져볼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비단으로 산을 덮는다는 건 너무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뭐 약속을 했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지 하고 정말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때 신하가 있었어요. 뭐 사람들 얘기로는 그 신하가 바로 정도전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산을 비단으로 직접 감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명을 내려서 이제부터는 산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 바꾸냐? 비단금에 매산을 써서. 그러면 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단금이니까 사람들이 금산 금산 이렇게 보광산이 아니라 금산 금산 하면은 비단금의 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산이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실제 비단을 두른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묘안이죠. 그 묘안을 듣고 이제 만족한 태조 이성계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뭐 혼용을 했겠죠. 그러다가 대부분 금산으로 쓰고 지금도 금산이라고 부릅니다. 금산보리암 이렇게요. 보리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전각은 역시 뭐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보광전인데요. 이 빛광, 그러니까 깨달음을 널리 펴겠다. 빛을 널리 펴겠다 해가지고 그 넓을 보자에다가
빛광자를 써서 보광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3대의 관음 성지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관음 성지. 여기 하나를 더하죠. 그래서 4대 성지가 되는데 여수 향일암입니다. 여수 향일암은요.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입니다. 향일암. 일. 그러니까 향할 향자에다가 그 해일자를 써서 해를 향한 암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항일암. 이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말사로 되어 있습니다. 644년이죠. 선덕여왕 13년 때에 이곳도 원효대사께서 원통암으로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958년, 그러니까 광종 9년에 윤필이라고 하는 분이 중창을 한 뒤에, 그러니까 윤필 스님께서 중창한 뒤에 금호암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뭐 승군의 본거지로서도 또 사용을 했고요. 또 헌종 때는 뭐 지금의 위치로 딱 자리를 잡고 책류암이라고 부르다가 근대에 경봉 큰 스님께서 절 뒷산에 있는 바위가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구암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기암 절벽 위에 동백나무와 아열대 식물들이 또 많이 있고 남해 수평선의 일출 광경이 너무나 장관을 이루어서 숙종 41년에 임목대사가 향일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향일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광화 보문사와 더불어서 여수 향일암이 우리나라 4대 해수 관음 기도 도량입니다. 여기서 잠깐 짜투리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마지막 생존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생존자의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불렀대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하고 그 묻혀있던 땅에 깔려있던 딸이 어머니와 평소에 절에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 깔려있는 상태로 죽어가면서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갈증이 나고 먹지를 못하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그 호리병 있잖아요. 약병. 그 약병에서 입으로 물을 따라주더랍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구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그 뒤로는 전국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고 하는 사찰을 다 찾아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음성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관음성지를 꼭 찾아서 참배하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는 관음성지로 다녀왔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빛나는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성지들을 안내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두 발로 이렇게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떠날 수 있는 날을 그려보면서 오늘도 힘내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천축산에 자리한 불영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인 이 불영사는요, 651년 진덕여왕 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건설화뿐만 아니라 뭐 이 사찰에는 무척이나 신비로운 기도가피의 전설이 가득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간절함은 기도가피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라고 하죠. 도대체 어떤 간절함으로 또 어떠한 가피를 이루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제11대 임금이죠. 중종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 남산 중턱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름이 백극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극제. 이 백극제한테는 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민씨성을 가진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요.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절에 가는 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죠. 그녀는 남편의 영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절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했죠.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복덕을 주십시오. 제 남편이 벼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꼭 부처님의 은혜는 갚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잘 되면 불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면서 그 꼭 갚을 테니까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경을 읽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한 1년쯤 됐을까요? 지극하게 1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이 백극제라고 하는 남편이 진짜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울진의 부사로 부임이 되었어요. 근데 울진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막 축하받고 이렇게 3일이 지났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갑자기 이 남편이 백극제 이 남편이 부사가 신음소리 하나 못 내고 그대로 딱 쓰러져 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놀랬는데 부인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근데 이 아내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부사가 돼서 과거 급제에서 울진에 부사가 돼서 갔는데 3일 만에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다가 이 사흘을 울다가 아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 분명 절이 있지 않겠냐고 영험한 절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불영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백부사를 그 불영사로 좀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 불영사라고 하는 곳은 절이지 장지가 아닙니다. 절이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영혼을 또 그 영가를 천도하고 그래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곳이지 그곳에 시신을 갖다 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막 고집을 피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내 남편을 백부사를 그 시신을 불영사로 좀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불영사로 상여를 메고 갑니다. 이제 불영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맞이를 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명색이 부사니까 또 이제 막 사람들이 왔으니까 관에서 그래서 이제 탑 앞에 관을 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불영사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뭐 스님들을 시키지도 않고 아내가 직접 목탁을 들고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목탁을 막 치면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러면서 막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저희 부근인 백부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그 영원토록 제 마음에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참회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그 절에 같이 살던 스님들이, 계시던 스님들이 너무 감복한 거예요. 아유, 아내가 저렇게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님들이 불영사의 스님들이 나와서 탑전에서 같이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준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해준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낮 밤이 지났어요. 계속 관세음 보살. 여러분 관세음 보살을 1시간만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3일 밤낮을 그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밤에 달빛이 막 쏟아지는데 고요한데 그때 갑자기 냉기가 이렇게 싹 스밉니다. 몸에 냉기가 싹 스미더니 갑자기 그 관이 있는 그 탑전 앞에 그 관이 있는 곳에서 뭔가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봤더니 그 달빛 아래 이렇게 머리카락을 막 풀어헤친 어떤 여자가 관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과는 과거 10생에 맺은 원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백극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이 사람은 내 부모를 살해하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식들까지 감옥에 집어넣은 정말 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동안 방해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 원한이라는 게 내가 쉽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당신과 또 여기 계신 스님들의 그 염불 공덕에 의해서 너무 간곡하게 염불을 하니까
내가 이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원결을 풀고 자비로운 마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원한으로부터 해탈을 얻고 그리고 더 이상 원한에 집착하지 않고 떠날 것이다. 이제 저 천상의 세계로 떠날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 그대의 간절한 염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머리 푼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사라지고 났는데 갑자기 관이 막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수의를 다 입혀줬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의를 다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남편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불영사 요사체의 방 하나를 얻어서 안정을 시키고 3일 뒤에 이 백보사는 아내와 함께 건강한 기운을 찾아서 관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식이 그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겠죠. 강원 감사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임금인 중종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 중종이 친히 불영사의 대웅전 간판을 다시 고쳤어요. 뭐라고 쓰냐면 환생전,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환생전이라고 쓰고요. 요사체는 뭐라고 쓰냐면 환희료라고 썼다고 합니다. 환희료, 뭐냐면 다시 기쁨.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기쁨의 환희를 써서 환희료라고 합니다. 이 백부사는 그 뒤에 1년 동안 강원 부사를 거치고 이후에 조정까지 진출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국가 차원에서 유교를 또 이렇게 믿고 또 불교를 굉장히 억압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사만큼은 불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죠. 그 여인은, 부인은 그 후에도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또 자기가 약속한 대로 보시도 많이 하고 불사하는데 시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남은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뭐하죠? 네,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지구 곳곳에 있는 관음 성지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여기에 부처님 가피가 있는 불영사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때 이야기들도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때, 믿고 보는 원불때,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